처음에는 지루해도 최대한 재밌는 거 찾아보고 들으세요. 자막 없이. 시간 버리는 것 같고 아깝죠. 공부 안 되는 것 같고. 아니에요. 이 자막 없이 듣는 방법이 제일 빠른 방법이에요. 듣기를 하다 보면 갑자기 영어 공부가 쉬워질 거예요. 영어가 제일 재밌어지고 쉬워지고 음악 들으며 쉬는 것보다 영어 듣고 싶어서 안 달랠 거예요. 표현이 좀 과한 것 같지만 저는 그랬어요. 느는 게막 느껴지니까. 들을수록 느니까 안 듣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그 좋은 친구와의 약속도 잡기 싫고 영어만 듣고 싶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쉽게 하고 싶으면 믿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지속하세요. 해서 안 되면 정말 절 때리세요. 이건 유튜버 감성대디의 표현인데, 제가 왜 유튜버 감성대디의 표현을 빌렸냐면, 감성대디도 같은 말을 했어요. 영어를 계속 들어야 영어가 된다고. 감성대디의 링크는 밑에 걸어놨어요. 한번 가서 보시면 되고요. 한국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한100% 무조건 돼요.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무조건 돼요. 이제 영어 공부 제발 잠시 내려놓고 잘 들린 다음에 영어책 읽고 잘 들린 다음에 영어 공부해보세요. 영어가 껌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쉽고 가장 재밌고 가장 좋아질지 몰라요. 저처럼. 저는 그냥 다양하고 재밌는 거 계속 봤어요. 반복하지 않고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찾아서 봤어요. 되게 다양하게 보다 보니까 그들만의 그런 정보까지 들렸어요. 왜냐면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영어 표현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걔네한테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이나 걔네가 잘 쓰는 표현들의 어원 같은 건 어디서 나왔는지 그런 게 영상을 들으면서 저절로 알게 됐어요. 굉장히 다양하게 듣다 보니까 다양하게 들으면 그만큼 많은 정보가 입력이 돼요. 제가 한국어로 아는 정보도 영어로 들으면 이제 잘 들린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쪽을 많이 듣지 않았어도 제가 아는 분야, 뭐 철학을 전공했으면 철학, 저는 미술 전공했으니까 미술, 이쪽은 더잘 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을 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서. 저희도 한국말 중에서 뭐 철학 쪽, 뭐 화학 쪽, 이런 쪽, 의학 쪽을 얘기하면 잘 모르듯이 영어도 다양하게 들어야 다양하게 잘 들려요. 그리고 좋은 방법은 나눠야죠. 저 혼자만 잘해서 저 혼자만 영어 잘하고 저희 아이들만 잘하면 저희 아이들만 영어 성적이 높고 저 영어 잘하게 돼서 저만 좋겠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거는 나눠야죠. 우리 영어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잘하고 싶은데 안 되고 열심히 하는데 안 되고 그래서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하고 어학연수를 갈 환경은 안 되고 사실 어학연수 갈 필요 없어요. 영어 듣기를 한국에서도 해서 어학연수 갔다 온 만큼의 효과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나라에 가서 꼭그 분야를 공부해야 돼. 그러면 그때 가는 거예요. 단지 영어 하나 때문에 가는 건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정말 돈이 아까운 일이죠. 충분히 우리 한국에서도 할수 있는데 어느 정도 하고 가라는 거예요. 말이 어느 정도 들리고 가면 가서 영어 공부를 하던 가서 어떤 다른 분야를 공부하던 되게 쉬워지겠죠. 어학연수 필요 없어요. 그냥 많이 들으시면 돼요. 자막 없이. 언어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많이 듣고, 많이 많이 듣고, 말하고, 읽고. 네. 이렇게. 한국어처럼. 꼭 해보세요. 적어도 2년. 뭐, 이렇게 하면 더잘 들린대. 이런 방법으로 해봐 더잘 들린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한국어처럼 자연스럽게. 내가 재밌는 거 보고 싶으면 영상 재밌는 거 보고. 라디오 듣고 싶으면 라디오 듣고.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읽히시면 적어도 2년. 제가 지금 2년 안 됐는데 이 정도로 많이 들리고. 최근에 제가 전화통화 하는데 이렇게 발음도 되게 좋아지고 잘 들리는 걸 확인했거든요. 네, 영상들은 나중에 올리겠지만 상대방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듣기라는 건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서로 말이 잘 통하면 듣기가 잘 되는 거예요. 말하기는 자꾸 하다 보면 느는 거고, 읽기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두 개가 듣기가 안된 상태에서 하면 불가능. 읽기는 할수 있겠죠.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고 열심히 하니까 할수 있겠는데, 그게 너무 힘들죠. 부자연스럽고 힘들죠. 근데 듣기를 하다 보면 책을 읽을 때다 아는 거기 때문에 술술 읽힌다는 거죠. 그 문장 자체가 아는 거기 때문에. 들었던 거기 때문에 이 들었던 소리가 이 책을 읽어줘요. 듣기가 다된 다음에 말하기, 읽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 방법이 너무 쉽고 자연스럽고 할 때 즐겁고 공부란 생각이 안 들고 즐기게 되고 너무너무 재밌고 영어만 계속 하고 싶고 이렇게 되거든요. 영어는 언어이기잖아요. 그냥 수단일 뿐이니까 이거에 막 매달리지 말고 내일도 하면서 해야겠다 하는데도 얘가 자꾸 이렇게 쑥쑥 느는 느낌이 자꾸 들고 더 많이 들리고 더 잘 들리고 팟캐스트를 듣다 보면 내가 웃고 있고 그 내용에 빠져들어가서 혼자 맞장구를 치고 있는 걸 확인하고 정말 재밌다. 다른 나라 언어를 이렇게 의식이 되면서 배워간다는 게 정말 재밌구나. 그렇게 느껴요. 원어민처럼 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은 가능하거든요. 제가 엊그제도 아리조나에 있는 어떤 여자분과 통화를 했는데 잘 들리고 잘 말할 수 있었어요. 그 친구가 한국은 바닥이 따뜻하지 않냐, 그게 아직도 그러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밑에 따뜻한 물이 흐르고 있어서 밑에도 깨끗하고 그렇다고 설명도 해주고 이런 말도 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해보시고 이렇게 영어가 재밌어지게 중간에 포기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래서 적어도 2년은 꼭 해보세요. 그러면 2년이 아니라 계속 듣고 싶어질 거예요. 들을수록 내 말하기, 읽기가 같이 향상되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영어로 공부를 하려면 듣기가 충분히 된 상태에서 영어를 공부하면 그게 굉장히 쉬워져요. 저희 아이들은 공부도 같이 아주 조금씩 하거든요. 거의 듣기와 원서 읽기를 위주로 하고 있지만 문제의 유형을 조금 알아야 되니까 학교에서 내는, 나중에 수능에서 내는 문제 유형? 이런 걸 좀 파악해야 돼서 문제집을 조금 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많이 들릴수록 이 문제들을 되게 쉽게 풀고 너무 빨리 푸는 거예요. 한쪽에 글만 있고 한쪽에 문제만 있는데 이걸 5분 안에 다 푸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 문제집 풀었어? 근데 그래서 공부를 하시더라도 영어가 들린 다음에 하시라는 거. 그리고 제가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어를 전공한 학원을 차린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아이들에게 영어 가르칠 수준은 되죠. 왜냐면 영문과를 나왔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 잘 들리지 못하는 게 항상 컴플렉스였어요. 이 영어를 이렇게 듣기를 계속하면서 1년 가까이 됐을 때 귀가 점점 튀기 시작하면서 영어 선생님을 하면서 듣기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말끔히 해소됐어요. 그래서 너무 뻥 뚫린 것 같다고 오늘도 잊지 말고 듣기 꼭 하세요. If you enjoy this video, please subscribe this button down here and please give a thumbs up.